예, 안녕하세요. 금빛데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색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일단 뭐냐면, 제가 이번에 배터리를 새로 구매를 Flight 했어요. pack, no data. 예,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좀 줄이고, 없애버리고, 예. 조리기를 잠깐 켜놨더니 이렇게 떠듭니다. 예. 제가 새롭게 준비한 거 이게 뭐냐면 새로운 배터리입니다. 썬더 파워의 아드레날린 5셀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5셀. 예, 아드레날린 5셀 1300짜리 배터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왜 했냐? 여기에 달 겁니다. 5셀 배터리를 사용해서 좀 비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5셀짜리 배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거는 다이노지 예, 1600짜리인데 왜 높은 볼트의 낮은 전류를 가진 배터리를 선택을 했냐 하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첫째로 제가 세팅한 기자재들이 5셀을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하비윙 40A짜리 포인원 변속기를 달아놨는데 얘가 5셀을 지원을 하고요. 이 영상송신기도 5셀 27V까지 입력 전압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C는 뭐 여기서 갖다 끌어서 쓰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FC도 하비윙 거니까 이렇게 일체형으로 물리게 되어 있는 거라 큰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 런캠 스플릿 2는 5V에서 17V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5V를 따로 빼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5V 쪽으로 물려놨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5셀로 가게 됐냐 하면 제가 좀 요새 고민이 좀 생긴 게 변속기와 모터의 소모 전류와 변속기의 힘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가 일을 하는 단위는 여러분 아시는 와트예요. 와트. 예, 이 와트라는 거는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이 전기가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건데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와트 20볼트로 예, 그러니까 전류 아니 죄송합니다. 예, 600와트의 출력을 내는 걸 기준으로 하면 20볼트를 사용하면 30암페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맞죠? 2 곱하기 3은 600이니까 예. 20V를 기준으로 하면 30A가 들어가면 되지만 10V를 사용하면은 60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압이 높아지면 사용하는 전류가 낮아지는데 그죠? 전압을 높게 쓰면 전류가 낮아져요. 그런데 이 전류가 높아지는 양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드론의 변속기에서 혹은 모터에서 혹은 다른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배터리가 그만큼 출력을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터는 800W를 쓸수 있는데 이 800W를 충분히 내려 그러면은 어떻게 800W를 쓸수 있게 우리가 쓰는 16.8V라는 이 전압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 이 C가 높고 배터리 용량이 큰걸 하면 그걸 쓸수 있지 않을까? 혹은 변속기가 그만큼을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00W의 일을 하려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45에서 50 암페어 정도의 전류를 밀어 넣어야 얘가 그 정도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배터리 맛 가고요, 변속기 맛 가고 연기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을 높여서 들어가는 전류를 낮춰주면 전압을 높여서 사용하는 전류를 낮춰줘도며 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변속기가 받쳐줄 수 있다 그러면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게 쓰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는 와트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합산된 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전압을 조금 높여서 5셀짜리 쓰자. 그러면 5셀짜리를 쓰면
전류를 적게 소모하니까 조금 적은 용량도 소용없겠다. 이런 결론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대형 드론들의 대형 그뭐한 1000급 정도 되는 대형 드론들의 보통 6셀 배터리를 씁니다. 6셀짜리 배터리를 써요. 그럼 6셀이면 대략 한 27볼트 정도 되는 거죠. 전압이. 그리고 만 용량이 만에서 한 16,000 정도 되는 배터리들을 써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난다고 합니다. 한두개 정도 쓰면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류를 적게 쓰고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기체가 무거워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끌어 쓰는 전류가 얘네 넷이 쓰는 거랑 거기서 모터 여섯 개 쓰는 거랑 비슷하게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큰 기체들이.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레이싱들은 이 출력의 모터 출력의 끝을 보기 위해서 물론 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그쪽은 추력 위주로 쓰면서 추력을 낸다라는 건 결국에 모터가 높은 출력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모터의 와트수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높은 전압으로 꼭 높은 전압을 쓰면서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게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기본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그 공식들을 대입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적게 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220볼트라는 전류를 전기를 쓰죠. 220볼트. 220볼트가 100와트 뭐 100와트에 일을 한다 그러면 0.2A만 있으면 되네. 아니요, 0.5A만 있어도 되는 거죠. 0.5A만 있으면, 0.5A만 갖다 써도, 500mm만 갖다 써도, 걔는 100W라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220V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쓰는 그 60W짜리 전구들 있잖아요. 60W짜리 전구들. 60W짜리 전구에다가 교류 전류를 흘려가지고, 220V를 흘려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전류는 0.3A 정도만 들어가면 300mA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체가 5셀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는 5셀, 4셀과 5셀을 네, 한번 일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여러분들도 전에 어떤 분이 카페에서 글을 올렸어요. 5셀, 6셀 시대로 갈까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이미 모터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엄청 커졌고요. 또그 스테이트 사이즈가 부합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암페어 용량이 큰 변속기를 사용하는데도 이미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스트 모드를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배터리들은 이미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배터리 5셀인데요. 그 버스트 모드에서 204A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스펙 물론 스펙상으로는 그래요. 80C지만 얘도 80C지만 버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적게 쓰면은 용량이 작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결론이 내린 거죠. 제 멋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멋대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4셀 한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원래 사슬 쓰던 기체니까 한번 지금 다 연결됐고 아밍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밍 D샷 600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맥스로 기준으로 이 정도 반응이 나오네요. 디사밍 하고요. 여러분들이 5셀 테스트를 하시려면 5셀 기자재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예, 보이시나요? 21.2V 찍힙니다. 자, 아밍을 해보겠습니다. 연기가 날지도 모릅니다. 저 처음 해보는 거라. 들으시는데요?
연기는 안 나네요. 이제 확연히 다릅니다. 자, 이게 5셀 반응이고요. 다시 한번 4셀을 보여드릴게요. 네, 모터 발열 없네요. 자, 16.5볼트, 16.3볼트, 예, 나옵니다. 아밍. 풀스로 틀립니다. 예, 비슷한 풀스로 틀. 타는 냄새 같은 거?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잠깐 내렸는데 열이 나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이제 온도를 한번 해볼까요? 테이트 온도를. 33도, 37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열이 조금, 네, 37도 왔다 갔다 하네요. 조금 열이 납니다. 자. 자. 네. 21A 나옵니다. 21볼트, 21볼트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밍.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좀 커넥터가 좀 헐겁네요. 자, 온도 한번 재볼게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네요. 40도까지 지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결국에는 무엇으로 전류로 혹은 전압으로 무엇으로 일을 더 충분하게 하게 할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세팅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체 세팅을 하면서 대부분 고출력 모터들을 세팅을 했거든요. 2306, 2307, 2408. 뭐 이렇게 고출력 모터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서 항상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점점 비행 시간은 짧아지고 또 배터리들이 하는 효율은 좀 나빠지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걸 썼는데 기존의 어떤 그 다른 모터들을 쓰는 것만큼 출력이 안 나오는 느낌이다 라는 걸 제가 요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개인 생산상신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5셀입니다. 물론 뭐 시압 규정이랑은 상관없어요. 시압 규정은 뭐 4셀밖에 못 쓴다. 그럼 뭐 4셀 써야죠. 그런데 뭐 어떤 형태로든 저는 5셀 단위로 이제 곧 넘어갈 거고, 빠르게 또 6셀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변속기에서 쓰는 그 전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비행 런타임은 점점 떨어질 거라는 거죠. 1600짜리 쓰던 걸 1800짜리 늘려갖고서 무게 용량 늘어나는 것보다는 1600 같은 그 1600인데 셀 수가 늘어나는 쪽이 런타임은 더 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40A 들어가던 게 30A가 들어가 버리면 런타임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곧 빠르게 4셀, 5셀, 6셀까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들고요. 오늘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을 느껴보니까 확신이 섭니다. 아까 모터 사운드 확실히 들으셨죠? 예. 곧 예. 5셀, 6셀의 시대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비행 영상도 주말에 가능하면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한번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것 같습니다. 이상 금빛 대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